장고래 곤지암? 장고래 곤지암 아, 뭐야? 장고래는 뭐야? 장고래는 내가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인데 아, 49.몇%가 나왔어. 최소정 형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맞아. 유인이 나오는 거. 왔었어. 그때 신인상도 받았잖아. 신상 받았지. 그걸로. 그래서 지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고래다 아직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이 알지. 49.9%. 근데 그때가 신인이었다고. 아, 데뷔를 늦게 한 거구나. 내가 대학교에서 연극을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발전을 만났어. 연기 천재. 성훈이가 연극계 이미 그냥 스타가 완전 슈퍼스타. 맞아. 아이가? 아니, 연극 아니고 연극계에서 아이돌 같이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고 밴드 막 따라다니고 그러고 진짜 되게 스타였고 되게 잘 나가는 또 극단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저기 진짜 미안한데 너 이 셋 회사 대표 같아. 아니 심지어 정말로 내가 에이전시야?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동키 같은 선배님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실례. 근데 나는 유세윤 회사 들어가고. 유세윤이 회사가 있어? 세윤이 소속사 대표야. 심지어 세윤이 형도 다른 회사잖아. 지는 다른 기획사 다녀. 거기에 나만 소속사로 와가지고 계속 진우야 오늘 컨텐츠 찍은 건데 잠깐 미시 볼래? 맞아 둘이 엄청 친. 그래서 근데 연극을 몇 년 정도 한 거야? 아, 2008년부터 제일 마지막 공연이 17년이니까 9년 했네. 아니 근데 그 전에 같이 하던 사람이 또 TV나 영화에 가서 잘 되고 이런 걸 보면 나도 좀 빨리 가서 데뷔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 없었어? 같이 하던 사람이 먼저 잘 된 사람이었지.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대학원 가서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될 때다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아니다. 근데 뭐 택시비 때문에 울 뻔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공연을 이제 마치고 택시를 타고 이제 귀가를 하려는데 저희 제일기획이요라고 제일기획이잖아. 제일기획이요 하고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막 했어. 오늘 공연 잘 봤어. 저 도착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동네 와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어디예요? 제 기억이요. 제기요. 잘못 배운 거야. 제기요. 잘못 배운 거야. 제일기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으로 가시면 어떡해요? 제일기획을 야 이런 게 우리 스타일 개그라고. 그래서 이제 제일 기획으로 다시 가주세요 했는데 미터기를 안 끄시고 그냥 가는 거야. 아저씨가 잘못 오셨는데 미터기 끄고 가셔야지 왜 그냥 이렇게 가세요. 당신이 말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젊은 사람이고 막 그거 어떻게 해? 막 이러시는 거. 성원이다. 아저씨 저 연극 배우예요.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정확한 사람인데 옛날에 진짜로 미키 광수라는 개그맨이 칠곡에서 왔는데 신촌에서 여의도 가는 택시를 탔는데 5,000원 거리예요. 근데 아저씨 여의도 가주세요. 길 도는 거 다 합니다. 돌지 마세요. 25,000원 나왔거든. 내리면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훈이가 진짜? 성대모사가 전혀 없는 아니 사람들 만났던 거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들 성대모사로 하더라고. 와 성훈이 장혁을 그렇게 똑같이 해? 아니, 나는 통광호 선배님이랑 그다음에 한석규 선배님. 우와 난이도가 높은데 얼굴에 관상에 성대모사가 없는데 아니, 내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서 이병헌 선배님이랑 송강호 선배님이랑 셋이서 술을 마셨거든. 그때 이제 양조이 특별전이 있어가지고 양조이 배우가 오셨었어. 근데 두 분이 막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야. 술을 먹으면서 송강호 선배님한테 양조이 배우랑 원래 친분이 있으셨어요? 그 양조이 배우가 사실은 양조이 선배님인데 아마 민식이 형 또래 정도 될 거야. 양조이 배우 마누라가 그 홍콩에서 영화제를 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뭐 남우주연상도 받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했지.
손깨기 없는데. 한석규 형은? 한석규 형.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들아. 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들아. 그 뭐지? 프리즌. 프리즌 맞나? 어, 가보. 야, 맞네. 있어. 김용 선생님 그룹고. 아, 여기 잘 맞네. 농담구 쪽으로 진짜 진심이래. 저렇게 말랐는데? 기초대 사랑이 너무 완전히 면 사랑이 대단하다고. 아, 그거 그냥 무조건 111만하고. 와, 칼국수를 엄청 좋아해. 나도 병 나도 박선배. 무조건 다 가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칼국수 딱 먹으면은 아, 이건 어느 집 거네. 딱 맞출 수 있어. 에이, 아니, 완전 그 아니. 오늘 보여 줄 수 있어, 저거. 칼국수 브랜드가 있어? 칼국수는 뜨니까. 오늘 커피를 준비해 커피? 주신다고 해. 커피도 맞춘다고? 비슷하지 않아? 커피가 진짜 어려울 텐데. 커피가 진짜. 못 맞추면 못 맞추면 다음 촬영 때 우리 커피차 불러줘라. 못 맞추면 커피차 불러줘. 벌어야지. 왜? 애한테 띵을 뜨. 그럼 내가 맞추면. 너가 맞추면 우리가 아는 형님 커피차 보내줄 테니까. 색깔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이거 말하라. 소은이랑 나에게. 그리고. 그럼 주로 가봐. 주로 가봐라. 나 진짜 많이 먹어. 이거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이거. 먹을 때 다 먹어야 되는 게 이거 이상. 민이 여기다가 다 넣어간단 말이야. 여봐, 갖고 왔잖아. 커피 진짜 안 먹어 이거. 나 블렌드 해. 블렌드 해가 쏟아가지고. 나 블렌딩 블렌딩 해가지고. 괜찮아. 여기서 일하시는 알바인가 봐요. 예, 예.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 알바상이 더럽게 크네. 부담스럽게. 제이부터 나오지만. 처음 보시는 분이 왜 더럽게라고 반말하고. 자, 동시에 1번부터 다 드세요. 자, 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알고만 계세요. 얘기하지 말고. 아, 이거 확실하다. 자, 1번 먹었어요. 성훈이 알겠어? 저는 이거 100%예요. 컷. 100%. 아, 그래? 나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듬는 거 보니까. 별. 자, 1번 잠깐만요. 1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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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이건 체면 커피가. 자, 우리 1번 뭐라고요? 어, 맞아요. 이건 체면 커피가. 자, 우리 1번 뭐라고요? 별. 1번 뭐라고요? 별. 1번 잠깐만요. 1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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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이건 체면 커피가. 자, 우리 1번 뭐라고요? 어, 맞아요. 이건 체면 커피가. 자, 우리 1번 뭐라고요? 별. 1번 뭐라고요? 별. 뭐야? 별. 뭐야? 야! 똥멍청이네. 야, 박선배! 너 뭐야? 자, 더 많이 마시면 되니까. 많이 마시면 되니까, 빨리. 그걸 틀리면 어떡하니? 차라리 빨리 마셔보라. 지금 못 맞춘다. 그걸 똥멍청이라고 그러냐. 자, 2번, 2번. 2번. 야, 너무 왔다, 야. 저 정도면 장기인데. 아니, 물로 좀 일단 입을 좀 헹궈봐야 다시 맞다가. 자, 더 많이 마시면 돼요. 자신감이 떨어졌다. 아니, 쉬어, 쉬어. 자신감이 떨어졌다. 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 2번. 자, 2번.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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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콩. 장미 형은. 이상민. 잠깐. 아, 얼음이 없으니까. 얼음이 없어서. 콩. 얼음이 없어서. 콩. 별. 탈락한 사람 떨어져. 별. 별. 형 떨어져. 별. 형 떨어져. 떨어져. 상민 떨어져. 형이 아, 그럼 지금 떨어져.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자, 2번. 성훈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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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야, 진짜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 뭐야? 야, 진짜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야, 뭐야? 야, 진짜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야, 야, 너 그냥 대박. 하지 마. 너 뭐 해봐. 야, 너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정말 잘하다. 얘들아, 정말 잘하다. 자, 너 일로 와. 너 뭐야? 너 이거 맞잖아. 일본을. 자, 입 닦고 이거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입에 물 묻힌 것처럼 생각하지 마. 오케이. 자.